오늘은 정태춘 씨의 촛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1절만 제가 줄여서 불렀는데요. 일단 이 곡은 전주가 연주의 생명인 것 같아요. 전주만 할줄 알면 다른 부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아르페지오 스타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전주를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요. 일단 코드가 첫 코드는 자 여기 E마이너 코드인데 E마이너에서 파샵을 잡음으로 해서 E마이너 9 그렇죠. E마이너의 9음이 자, 요 파샵이죠. E마이너 9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그다음에는 E마이너 9에서 요 C음을 발음을 해서 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자,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. E마이너 9 이렇게 E마이너 9, C메이저 7, B7 이런 코드 세 개로 어떤 분사라움의 그런 아름다운 효과를 낸 곡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 연주를 해보죠. 특별히 전주만 할수 있다면 특별히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이마이너 9는 원곡에서는 핑거 스타일로 핑거링 제 오른손 좀 보여주실래요? 핑거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그 샤프한 그런 사운드를 원하기 때문에 피킹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E마이너 9.
뭐 이 부분을 전주를 일단 이 곡의 의미는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를 좀 더 연습을 하셔서 딱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노래 부분은 편안하게 노래 부르시면서 노래에 맞춰서 그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